자, 오늘 과학적 건강관리라는 건데, 오늘 이제 총네 가지 파트를 볼 거야, 네 가지 파트. 원래 오다너니 조금, 짜잘짜잘한 내용이 좀 많아요. 짜잘짜잘한 내용.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볼건 뭐냐? 자, 영양과 건강이라는 거야. 영양과 건강입니다. 자, 영양과 건강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어, 지난 시간에? 뭘 배웠을까,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거? 자, 제목은 알려줄게. 식량 자원 배웠어요. 식량 자원. 어떤 거 배웠지? 비료. 질소, 순환, 그리고 육종, 생물 다양성, 그리고 식품 안전성,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를 어떻게 이제 지킬 거냐? 먹거리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거였잖아. 그럼 오늘은 이제 뭘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거냐?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가방을 벗어놓고 들고 들어간다.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안 가져왔어요. 아, 예. 보여드렸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먹을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까? 이런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건강. 첫 번째는 이제 볼 거네. 자, 영양소라는 거야, 영양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에는 어떤 게 있는가? 영양소는 어떤 게 있는가? 영양소는 크게 이제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어? 우리 중학교 배웠잖아. 영양소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와 뭐? 3대 영양소와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라는 게 존재하더라.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가 있더라. 3대 영양소는 뭘로 쓰이느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라는 거였고,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에너지원 쓰이지 않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대사들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부영양소의 역할이었어요. 3대 영양소에 뭐가 있었죠? 3대 영양소에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 지방, 그리고 지방이 있었고, 부영양소에는 뭐가 있었나? 비타민. 뭐? 비타민. 아, 그래요. 물, 그리고 바이타민, 그리고 무기염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볼 건데, 차근차근 볼 건데, 왜? 뭐요? 아니에요. 자, 그 전에 앞서가지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자, 우리 몸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됐냐? 우리 몸이 제일 많은 비율을 구성하는 건 뭐겠어? 몸의 구성 비율. 물. 몸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제일 많은 건 뭐다? 물이 제일 많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단백질.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지방. 지방이에요, 지방. 오늘은 이제 지방이라는 명칭보다는 지질이라는 명칭으로 좀더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질과 지방의 차이 혹시 아나? 지질이라고 하는 건 지방 중세 종류가 있어. 지질이라고 하는 건그 안에 중성 지방이라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95%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과서는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외에는 인지질과 스테로이드가 존재하지. 그래서 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 무기염유입니다. 무기염유. 한4% 정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 많은 건 핵산이에요,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고,
저희가 이제 기타 물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유이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대는 뭘 그리 열심히 보시는 거야? 응? 또 뭐야?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볼 건 뭐냐? 첫 번째는 자, 탄수화물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기본 원소가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 우리가 단당류라고 단당류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단당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단당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단당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자, 어떤 물질들이 있냐면, 6탄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5탄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6탄당과 5탄당의 차이는 뭐냐? 6탄당은 탄소가 6개 있다. 5탄당은 탄소가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6탄당에는 3 종류가 있고요. 5탄당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6탄당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당. 자,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외에,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라고 하는 이러한 6탄당 세 가지가 있고, 5탄당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5탄당 배웠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배웠던 5탄당 중에, 자,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요? 뉴클레오타이드? 예.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였지? 그거 예. 그거 그 합쳐진 거. 합쳐진 거. 뭐가 합쳐져 있어?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예요? DNA. 핵산의, 그렇지, 구성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였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 인산, 당, 염기를 대했습니다. 이때 당이 어떤 당? 어떤 당? 리보스 당이나 아니면 디옥시 요거였잖아요. 리보스당이나 디옥시리보스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러한 단당류들이 모여서 이제 뭘 만들느냐? 뭘 만들겠어? 이제 단당류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더 큰 단위체를 형성을 합니다. 뭘 만드느냐? 2단계를 만들어진다. 2단계라는 건 당이 몇 개? 두 개 붙어있다 라는 거. 2단계에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이 단당류를 모여서 2단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바로 6탄당. 5탄당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영양소니까. 단순히 영양소에 대한 걸 집중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제 볼 건데, 2단계에는 크게 역시 3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는 엿당. 엿이나 먹어라 이거지. 엿이나 먹어라. 그 엿. 엿당. 단맛이 많이 나는 엿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건 설탕이 있어. 설탕. 여러분이 먹는 설탕도 2단계예요. 2단계.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젖당이 있어. 젖당.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입니다. 이렇게 2단계는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럼 요것들은 뭘로 구성이 되냐?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게 이당류. 아니,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게 엿당. 그 다음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젖당은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젖당은 역시 이것도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다? 적당이더라. 그럼 또 이 이단류가 모이면 뭐가 되겠어? 삼당류. 이단류끼리 뭉치는 삼당류가 되겠어. 사당류. 자 이제 단위가 좀 커집니다. 여러분이 고분자화합을 배웠잖아. 고분자화합을. 포도당이 겁나 많이 모이면 그게 뭐였어? 겁나 많이 모이면 포도. 포도가 됩니까? 류. 그래요. 포도가 될 수 있겠지. 다당류라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요. 다당류. 다당류라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 다당류라는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당류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녹말과 하나는 녹말, 하나는 글리코젠이라는 거. 녹말과 글리코젠이라는 건데 자, 녹말과 글리코젠 둘 다 다당류에 속하고 그리고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요 있는 요 포도당 요 땅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요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와요. 정말 글리코젠으로 오는데 우리 아저씨 우리 해처리 많을까. 자 녹말에 뭐냐면 얘는 식물성이야. 식물성. 식물성이라는 말은 뭐냐, 식물이 이 단당류 탄수화물을 저장을 할 때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웬만한 애들은 다 이 녹말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글리코젠은 뭐냐? 동물성이에요. 동물성입니다. 동물성이라서 우리 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소화를 시키고 나서 간 문맥을 통해서 수용성 영양소가 지나갈 때 간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 포도당을 간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된다? 글리코젠의 형태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성 다당류는 글리코젠이더라 라는 거. 그 외에도 뭐냐? 셀룰로스라는 게 있는데 셀룰로스 아니라 세포배 구성 성분이니까 식물에 들어있는 우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셀룰로스가 뭐야?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식이섬유 이런 거 있잖아. 식이섬유 우리가 씹어봤자 소화 안 되는 그거, 응? 응가 잘 나오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셀룰로스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알파포도당과 베타포도당 이런 교차 구조에서 만들어지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랑 별로 관심이 별로 이제 여러분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은 구성되어 있더라. 그럼 요 탄수화물은 아까 보니까 먹기는 되게 많이 먹어. 우리 쌀밥 맨날 먹잖아. 쌀 맨날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어. 근데 왜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은 이토록 낮을 거? 심가? 왜 낮을까? 왜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이 낮을까요? 대충 아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에너지로 다 쓰여본디? 중요한 에너지였는디? 다 버릴까? 배추. 배추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기껏 먹어야지. 안녕. 기껏 먹어서 배추를 하면 뭐 할 거야? 그럼 먹는 게 너무 아깝잖아. 많이 써서. 그렇지. 많이 써서.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적은가? 왜 이렇게 적은가 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 뭘로 활용이 된다? 그렇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된다. 지금 좀 추서 칠 거 안 했어요? 그래.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하세요.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몸의 구성 비율이 낮다라는 거. 몸의 구성 비율은 낮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분이냐, 저장을 할 때도 저장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뭘로? 지방의 형태로 보통 저장을 합니다. 지방의 형태로 보통 저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밥을 열심히 많이 먹으면 이제 뭐가 생겨? 피부 밑으로 이만한 이제 기름층이 생기는 거야. 지방층이 생기게 돼요. 저장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아까 녹말의 형태로 보통 섭취를 하잖아요. 예. 섭취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 감자나 고구마나 아니면 밀로 만든 국수나 아니면 쌀이나 이런데 많이 들어있겠지. 빵 이런 거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뭘 볼 거냐. 이번에는 단백질을 볼 거야.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인데, 자, 이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C, A, H, O, N 이렇게 네 가지 구성이 있어요. 자, 엊그제 우리 뭐 배웠어? 질소순환 배웠잖아. 질소순환. 응? 질소순환 배웠죠? 질소순환이 뭐야? 어떤 반응도. 질소순환이 뭐야? 질소가 이온이 됐다가 네, 질소가 순환하는 거 그게 질소 순환이죠. 질소 왜 중요해? 제일 많아져. 핵산을 이루는 구성요소였어. 그렇지.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였잖아. 질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질소가 등장을 하지. 자,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뭘로 돼 있어? 아미노산. 그렇지.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아미노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아미노산 주목해야 될 건, 자, 얘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자, 아미노산 어떻게 결합해요? 잘. N, C, C.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 주문객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여기 R이 뭐라 그랬어? 이 R을 뭐라고 한다? 이 R 뭐라고 불러? 잠시만요. 찾아봐. 이게 어딨어? 그렇게 가다가 어느 세월에 나올래? 요거를 작용기라고 하죠. 작용기. 아? 작용기가 뭐야? 아니, 미안해. 뭔 작용기요? 곁사슬이라고 하죠. 곁사슬이라고 하죠. 이 곁사슬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죠. 아무튼 종류가 바뀌죠. 왜? 사라졌어? 예. 1까지 가셔야 나오죠. 1까지 가셔야 나오죠. 지금 4잖아. 1까지 가셔야 나오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 곁사슬이라고 합니다. 이 곁사슬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두 짝을 뭐라 그랬어? 작용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예, 예. 아! 예, 예. 그치. 여기는 NH2. 여기는 COOH. 그래서 여기는 뭐 아미노끼라고 불렀고, 여기 뭐라 불렀어? 카복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작용기라는 거는 뭐야? 이제 성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예. 성질을 결정을 하더라. 그리고 이 아미노산은 무슨 결합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 그렇지. 무슨 결합을 하더라?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하더라.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하더라. 마찬가지로 탄수화물도 이 코난의 결합을 할 때는 뭐 글루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네. 그런 결합을 형성해요. 중간에 이제 산소가 하나 떼어가지고 이제 결합하는 형태야. 글루코스 결합에서 산소를 만들어지고 이건 펩타이드 결합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펩타이드 결합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미노산 두 개 뭉쳐있으면 다이 펩타이드 두 개 다이 그 다음에 세 개 있으면 트리펩타이드 이렇게 되고 많이 뭉쳐있으면 폴리펩타이드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아미노산에서 주목할 게 뭐냐? 아미노산 총 몇 종류? 20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곁사슬이 이렇게 바뀌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곁사슬 바꿔가지고, 다양한 아미노산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아미노산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몇 개가 있느냐? 8가지가 뭐가 안 돼? 합성이 안 돼. 합성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8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얘네만 중요한 건 아니야. 8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20개가 다 중요해. 하지만 나머지 12개는 우리 몸에 합성이 가능해. 하지만 8개는 합성이 안 돼서 필수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먹어서 채워줘야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건강히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단백질을 잘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아미노산 20가지 종류인데 단백질은 몇 종류가 될까? 단백질은 몇 종류가 될까요?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단백질이 봐봐, 아미노산 3개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자리는 아미노산 몇 종류일 수 있어? 20종류. 20종류일 수 있지. 두 번째는? 20종류. 20종류일 수 있죠. 세 번째는? 20종류. 20종류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3개만 해도 얼마야? 8,000가지가 막 8,000가지가 3개만 결합돼 있는. 근데 폴리펩타이드 뭐죠? 고분 정화물이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이 최소 얼마가 돼야 돼? 만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3개 결합일까? 몇백 개까지 결합이 가능한 거야. 이 몇백 개 결합이 된 다음에 요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무슨 결합이 생기냐면 여기 이제 수소 결합이 생겨요. 수소 결합 형성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뭘 이루느냐? 얘가 이제 3차원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야. 근데 이 3차원 구조가 잘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안 끊어져요. 잘 끊어져. 잘 끊어지지 당연히. 열이나 pH나 이런 조건에서 굉장히 잘 끊어져. 잘 끊어져. 그러니까 뭐가 잘 일어나? 뭐가 잘 일어나? 이 수소 결합이 약하다 보니까 변성이 잘 일어나. 변성 작용이 잘 일어나더라. 변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백질 변성이라고 하는데, 단백질 변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단백질 변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있죠. 예. 왜 그래야 돼? 온도가 너무 들쑥날쑥해 버리면, 너무 높은 온도가 딱 돼버리면 얘네들이 결합이 다 끊어져. 그러면 단백질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을 하지 못해요. 단백질 변성이 돼요. 여러분 그 계란 프라이 하면 요즘 비싼 그 계란 프라이 하면 어떻게 돼? 허옇게 되잖아. 흰자가 다시 이거 투명하게 돌릴 수 있어? 예. 어떻게? 가만히 놔두다 보면 다시 돌아가? 허옇게? 허옇게 투명한 색으로 돌아가? 예. 얼려요. 얼려? 아무 하등 소용없어. 이미 열을 받아서 변성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걔가 녹을 정도로 끓이면요? 어? 걔가 녹을 정도로 팔팔 끓여버리면요? 이미 다 풀어진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거지. 단백질이 녹나요? 단백질이 녹아요? 안 녹아요? 변성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를 들어 42조가 딱 넣어버리잖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로 돼 있는 것들이 다 변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바로 산화. 아무 기능을 수행을 하지 못해. 왜? 이 단백질은 어떠한 일을 하니까. 단백질의 기능은 그러면 대체 뭐길래?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일단 몸을 구성해요. 몸을 구성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조절작용,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몸 구성은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럼 뭘로 조절을 하느냐? 생리작용에 자, 효소도 만들고요, 호르몬도 만들고요, 항체도 만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변성이 일어나버리면 우리 몸에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뭐 이제 펩신,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다 뭐예요? 콜라. 와? 갑자기 콜라가 왜 나와? 펩시. 아, 이분들 너무하시네. 소화효소잖아, 소화효소. 그 다음에 그래서 콜라가 더 안 되는 거야. 글루카곤, 인슐린, 뭐 티록신 이런 거 다 뭐야? 효소.
호르몬이잖아. 명물인데? 호르몬이잖아. 그 40도 넘어간 사람 다 뒤져요? 40. 그러니까 40도까지 안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40도 넘어가 40도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42도 넘어선 순간 사람 바로 사망이야. 넘어선 사람 있어요? 넘어선 사람 있냐고? 예. 있지. 어떻게요? 넘어서서 죽었지. 그치. 몸에 열이 넘어가면 몸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왜 또 열 내려요? 그니까 그 옛날에 그거 안 한 거 사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고열을 동반한단 말이야. 전염병이 전염병. 사스. 위험 전염병. 사스. 중국에 사스가 들어왔을 때 왜 사람들이 사망을 했느냐. 열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40도 딱 넘어서는 순간 바로 삥 하는 거야. 낮아지면요. 어? 낮아지면요. 이미 끝났지. 단백질 편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뒤지는 거지. 변성이 일어나면 단백질은 변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래 구조로 못 돌아와요. 단백질은? 응. 그러면... 이걸 다 끊어가지고 다시 결합해가지고 다시 선창구조를 만들어야 돼. 굉장히 복잡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할 수가 있겠지. 사람 다시 살아나. 살아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닐까? 이미 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멋있겠는데? 뭐 못할 건 있나? 인류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잘 안 일어나요? 너무 낮으면 또 이제 문제가 좀 되기도 해. 하지만 이제 높은 온도보다 훨씬 더 구조가 바뀌기가 어렵지. 저체온증? 저체온증에 이제 우리 몸이 또 기능 수행이 안 돼서 또 빚어버리는 거. 29도까지 내려. 아무튼! 어? 너무 낮아도 안 돼요. 너무 높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일정하게 시켜주는 항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이제 지질이죠.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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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탄소, 수소, 산소. 그렇지. CHO. 초. 치오. 쇼. 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질은 기본 구성 단위가 뭐냐면 중성. 지질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 지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성 지방.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중성 지방이지. 전체 지질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지질을 그냥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준아. 네. 자, 그래서 중성 지방은 그럼 뭘로 구성이 되느냐? 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성 지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머리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여기가 글리세롤이야. 그리고 이 꼬랑지가 세 개가 있어. 이쪽 세 개 꼬랑지가 지방산입니다. 중성지방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중성지방인데 그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 대가리가 있고 여기는 글리세롤이 있어. 글리세롤이 있고 그 다음에 꼬랑지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지방산의 꼬리가. 이렇게 돼있어. 그럼 다리가 하나 남잖아. 자리가 요 위에 곁다리 하나 생겨가지고 이 위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인산이 붙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질의 구조지.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인지질 뭐의 구성 성분이었어. 인지질은 인지질 뭐의 구성 성분? DNA. 그거 말고 아미노산. 그거 말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었잖아. 세포막의 구성 성분. 아, 인지질. 어? 세포막 구성 성분이었죠. 그래서 위에 인산기가 뭐고? 침수성. 침수성. 요 아래 소수성. 소수성. 그래서 유동성 아니 뭐 뭐라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지? 선택적 투과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선택적 투과라는 걸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 육각형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내는 게 이게 스테로이드야. 스테로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중성지방에 대해서만 일단 살펴보자면, 중성지방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얘는 일단 피하 체온 유지를 시켜줍니다.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 빼먹었다. 하나씩 더 빼먹었어. 일단 한 번에 씁시다. 체온 유지를 하는데 쓰는데 뭐에 의해서? 피하 지방층. 피하 지방층을 형성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이 되죠. 교회는 인지질의 세포만 구성하고,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중에서 이제 성호르몬 같은 걸 이제 스테로이드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얘네 셋은 중요한 게 뭐야? 다 뭘로 쓰여?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열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열량. 그 열량이 얼마나 되느냐? 탄수화물은 1g당 4kcal. 그렇지. 4kcal의 칼로리의 열량을 내요. 단백질은 1g당 역시에도 4kcal. 4kcal. 그 다음에 지질은 얼마냐? 1g당 9kcal입니다. 아까 탄수화물을 어떻게 저장한다? 대부분 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 효율이 지방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응? 자, 이제 이게 뭐고? 3대 영양소고요. 3대 영양소, 에너지를 쓰이는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뭘 볼 거냐? 부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지. 부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영양소 뭐라고? 아니 시간이 너무 없대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고? 왜? 벌써 좀 많잖아요 5분이라고. 괜찮아. 너무 많으면 또 이어서 하면 되지. 너무 많으면 또 다 할 수 있어. 못할 건 있나?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여기 소장은 다 할 건데요. 비료까지요? 세제까지 다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부영양소 하나씩 볼게요. 먼저 물입니다. 물. 우리 몸에서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물이야. 우리 몸에서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뭔데? 물인데 66에서 한 70%까지 존재하는 게 물이에요. 그럼 이 물은 왜 우리 몸뚱아리에 이렇게 많으냐? 우리 몸에 강한가요? 약한가요? 강해요. 강해? 약해요. 내가 뾰족한 물을 푹 찌르면 빨간 물감만 나오잖아. 강해요? 약해요? 안 죽어? 예. 해보고 싶지만 하면 안 되겠지? 응? 내가 또 철강철강 할 순 없으니까. 신고 안 해. 막 빨간 물감만 나오잖아. 막 콕 주시면 안 돼. 콕 주면 빨간 물감 어떻게 뒤덮 쓰러지잖아. 왜 그래? 약해서 그래, 약해서. 왜 우리 몸은 굳이 약한데도 물로 이렇게 채워야 돼? 물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 물의 특성 때문에 그래. 물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 왜 그런 물이 우리 몸뚱아리에 이렇게 많냐? 첫 번째로 물은 체온 유지를 해줘요. 체온 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비열이 높기 때문에. 비열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준아, 비열이 뭐야? 비열. 자, 그 끝낸점. 비열이 뭐야? 곤더베나 그 줄기. 곤더베나 줄기. 아니 줄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높은데 그에 비해 그러니까 비열이 뭐냐고. 모래는 비열이 낮아. 비열이 왜 높냐고. 수야, 비열이 뭐야? 그러니까 비열이 뭐냐고. 모르겠는데. 몰라. 비열. 열 전도. 자, 아, 뭐냐면 어떤 물질을 중요한 중요한 그 온도가 아, 설명 알았어. 설명해줄게. 비열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물질을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어떤 물질의 열량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거나 1g을 그럼 어떻게 표시해? 물이 그럼 얼마냐? 1.0이야 1.0 그램 도씨 그 다음에 B 칼로리 이거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비열이 1.0인데 다른 물질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지. 월등하게 높. 물은 비열이 겁나 높은 물질 중에 하나야. 물보다 높은 게 뭐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진짜로? 거의 없어. 자 어쨌든 체온 유지가 비열이 높아. 그럼 비열이 왜 높은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물에 뭘 잘 녹이냐, 그 여러 가지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다. 왜 좋은 용매냐? 우리가 짜자자자자한 시간에 배웠던 뭐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라 여러 가지 물질을 참 잘 녹여요. 참 잘 녹여. 그리고 물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화학 반응에 관여해.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오는, 결합을 하면서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이 뭐였어? 탈수 축합, 시끄러. 탈수 축합 반응이 있었죠. 반응이라거나, 오케이. 어떤 물질들이 합쳐지면서 물이 첨가가 되는, 아니, 나눠지면서 물이 첨가가 되는, 뭐가 있어? 가수분해라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물은 여러 가지에 관여를 한다는 거야. 자, 물은 왜 그러냐? 자, 물의 생김새를 보자면 산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있죠. 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소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이쪽에 이제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고요, 이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어. 그러니까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면서, 자, 이 물 분자 사이에는 그러면 무슨 결합을 또 하고 있느냐? 무슨 결합? 이중 결합이 아니라 분자끼리, 분자끼리. 그렇지. 수소 결합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이게 무슨 결합이냐? 수소 결합입니다. 이 수소 결합이 있다 보니까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해져서,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해져서 온도가 비열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왜 그럼 물이 중요하냐? 체온 유지였잖아. 아까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효소나 호르몬이, 근데 이게 변성이 잘 일어나. 그럼 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응?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몸에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 요. 철로 이루어져 있어. 그거 엄청 튼튼하겠지. 대신 문제가 뭐야?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지만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해. 그럼 다 효소가 변해버릴 거야. 변성이 일어나서 바로 깩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는 걸 항상 유지시켜주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 거기 물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바이타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타민이라는 거지. 비타민, 바이타민인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 몸을 구성하지 않아. 몸을 구성하진 않아요. 몸을 구성하진 않지만 생리작용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바이타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용성이냐? 자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진짜 용이야. 수용성이냐? 자용성은 뭐냐? 수용성은 B와 C, 비타민 B군과 C가 있고요. 지용성은 A, D, E, K. K가 있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야.
특히 이제 수용성 같은 경우는 오줌을 통해 밖으로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용성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잘 안 나가.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지. 땅콩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부족하면 뭔 일이 생기냐? 응? 꽉콩 엄청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나. 그런 배탈 나 없어요? 좀 소화계가 좀 이제 마탱이 갈 수가 있어. 잘 먹어야 돼. 너무 뭔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는 또 문제가 있지. 자, 이게 이제 결핍증이 있어. 결핍증. A가 부족하면 뭐가 생기고 야맹증이 생기고 B1군이 부족하면 이거는 갑기병이 생겨요. 참 곤란한 증인데. C는 뭐가 생기고 괴혈병이라는 게 생겨요. 구루병. D는 구루병이 생겨요. 근데 이랑 이런 게 부족하면 불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B와 C는 잘 챙겨 먹어도 돼. 어차피 많이 먹으면 시야를 나오거든. 여러분 이제 비타민 C 같은 거 먹으면 오줌은 노랗지. 왜 그래? 괴혈병 걸렸어. 괴혈병 걸리는 게 아니라 몸에 쓰고 몸에 쓸 만큼 쓰고 남은 게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야. 어? 그게 되고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무기염류. 무기염류가 있어요. 무기염류.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 무기질이라고 하는. 이 무기염류가 뭐냐면 이온이야, 이온. 이온들이야. 여러 가지 이온들을 무기염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이온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조절하는데, 근데 이 무기염류가 한 4% 정도로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뼈다구, 칼슘, 뼈 이루고 있잖아요. 어? 그다음에 칼슘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마그네슘. 얘는 이제 생리작용 조절해주고 뭐 칼륨 얘는 이제 신경계 작용 조절 뭐 아이오딘 이거는 뭐 호르몬 합성하는데 필요하고요. 티록신이랑 호르몬 만들어줘요. 철 그다음에 철 에피 인 어? 인 인? 어 인 나트륨 피를 O 플러스로 써보자. 뭐 나트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소화하는 두 영양소다. 그러면 이러한 영양소도 알아봤으니까 영양소와 함께 이제 그다음 알아볼 건 뭐냐?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대사. 그 물질대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대사와 대사량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대사. 물질대사에 대해 볼 텐데, 물질대사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디를 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느냐? 물질대사. 그렇지.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두 가지의 물질이 있다고 해봐. 두 가지의 물질이 있다고 해봐. 이거는 뭐냐면 고분자야. 고분자. 큰 물질이고 이건 저분자라고 해요. 저분자. 그러니까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 물질을 합치는 거잖아. 그래서 물질의 합성이고 그 다음에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랬냐? 분해라고 해요. 분해. 쪼개지는 거. 우리 몸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합쳐졌다가 쪼갰다가 합쳐졌다 쪼갰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요한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물질을 합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갈까요? 나올까요? 이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예.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이에요. 에너지 들어가는 반응. 반대로 고문제에서 저문제로 나올 때는 이거는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 반응.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또 다른 말로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거를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하냐? 이화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몸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예를 들어 우리가 소화를 시키면 음식물 먹으면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조그만 단위체를 분해를 하잖아. 왜 분해하는 거야? 우리가 원활히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흡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걸 우리 몸땡에 넣어가지고 다시 합쳐. 계속 이 짓을 반복을 하고 있어. 물질을 계속 합성했다가 반복, 분해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예시가 어떤 게 있느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물에서는 저음제와 고음제로 되는 과정은 광합성이 있고요. 여기는 광합성이나 아니면 ADP가 ATP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 이 있고 이게 이제 예시야. 그럴 때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는 이러한 일들은 뭐냐? 세포죠. 세포. 세포 그리고 ATP로 쪼개주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시야 예시.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알겠나요? 예.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 대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 물질 대사라는 거의 특성은 뭐냐라는 거야. 특성은 뭐냐.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연소와 세포 호흡이라는 걸로 이라는 걸로 한번 둘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소라는 거는 뭐야? 둘 다 뭘 쓰느냐? 공통점은 뭘 쓰냐? O2를 사용한다는 거야. O2를 둘 다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분해 산물, 예를 들어서 포도를 얼린다면 최종 분해 산물이 여기 뭐가 나와? H2O와 CO2가 발생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H2O와 CO2가 발생을 합니다. 연소와 세포에 O2를 사용한다는 공통점과 쪼갰을 때 최종적으로 분해 산물이 완전 분해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자, 연소의 조건은 얼마냐? 온도 조건이 얼마냐면 400도씨 이상이야.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세포홉은 36에서 37도 정도 사이면 얼마든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물질을 분해하려면 발화점이라고 하는 높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여기서 뭘 쓰기 때문이야. 효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반응 속도를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었지? 세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 물질의 농도가 있었고 유충돌 일어날 때 두 번째 뭐 있었어? 온도. 온도가 높았어야 됐죠. 세 번째는 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조건이 있었다. 그 생체 촉매가 바로 효소죠.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연소는 여기에서 한 방에 끝내버려. 에너지를 한 방에 내버려. 에너지를 한 방에 보내버린다. 그래서 최종 분해 산물 빛과 열로서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근데 세포는 어떻게 되냐?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내요. 단계적으로 끌어냅니다. 에너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열 에너지와 함께 생체 에너지라고 하는 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 여기 이제 요게 관여하는 게 ATP지. ATP가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ATP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그게 ATP가 뭐야? ATP가 뭐야?
ATP는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 화폐라고 불러요. 예, 교실이 좀 따뜻하니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졸려 하는 것 같고. 이 자식들이 왜 졸아? 왜 졸아? 아? 나 ATP, 에너지 화폐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TP? 아데닌, 리보스, 인산기. 그렇지. 아데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붙어 있어? 당이 리보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보스다. 리보스다. 인산기. 그리고 인산이 붙어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불러? 여기서 여기까지를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인산계 여기 세 개 붙어 있잖아. PPP PPP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ATP라는 이름 자체가 뭐야? 아데노신 트리 포시페이트라는 거지. 아데노신과 세 개의 인산으로 결합된 거다 라는 거야. 그럼 ADP는 뭐야? ADP는 아데닌 다이야. 다이 두 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끊어져. 여기 요 결합이 뭐냐면 여기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 그렇지. 고에너지 인산 결합입니다. 하나 요거 좀 빨리 찾아요. 요거 하나가 7.3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붙으면, 결합이 붙으면 7.3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에너지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되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왜 ATP를 활용을 하느냐? 포도당을 하나를 분해시키면 38개 ATP를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38개 ADP를 ATP로 바꿀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ATP를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에서 잔치를 해가지고 나한테 우리가 좀 음식이 좀 남아가지고 좀 옆집에 좀 주러 왔어요. 우리 함께 나눔을 합시다 해가지고 나한테 음식 한 100인분을 준 거야. 잡채도 이따만 싸와서 주고. 나 혼자 이거 다 먹겠어? 예. 어떻게 다 먹어? 배 터지지. 이거 두고도 먹다 썩는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 나 딱 먹을 만큼 남겨놓고 남은 거 어떻게 해? 팔아요. 팔아 없어. 돈으로 받아.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마다 그 돈 주고 사 먹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화폐인 거야. 포도 한 번에 분해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한 방에 나오고 있어. 이게 단계로 쪼개지면 이 에너지를 다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ATP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해가지고 자, 플러스.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뭐와 뭐, 열과, 그 다음에 이걸 ATP로 바꿔주는 거야, ATP로. 이 에너지의 형태를 ADP가 들어가가지고, 뿅 하면 ATP로 바뀌어요. 이게 38개를 만들거든요. 열과 ATP. 그 중에 열 에너지는 어디로? 체온 유지에 쓰이고요. 그 다음 이 ATP는 저장해놨다가 몸의 각종 활동에 쓰입니다. 뭐 반딧불이 같은 건 이거 가지고 불 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뭐 근육도 움직이고 소화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놀고 PC방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이 ATP의 활동인 거지. ATP 없으면 공부도 안 돼요? 그렇지. 진짜로? 그래서 아침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아침밥을 먹어야 여러분 머릿속에 뇌가 원활히 움직이지. 우리 내가 포도당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럼 포도당 아침에 포도당만 먹으면 돼요? 포도당 많이 먹고 오세요. 단 거 많이 먹고 와, 단 거. 포도? 그래서 여러분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바로 이제 뇌에서 쓰잖아요. 운동할 때 뭐 먹으라고 그래? 바나나 먹으라고 그러잖아. 바나나 왜 먹어요? 바로 열량으로 들어가니까. 포도당은 포도에 있는데 왜 포도는 안 먹어요? 그 포도당을 왜 포도당이라냐면 포도에서 처음 발견된 포도당 웬만한 식물에는 다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포도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서 포도당이 아니야. 포도에서 처음 발견된 거야. 그럼 포도씨는 포도로 만든 거예요? 아니 포도당으로 만든 거예요? 포도씨로 만든 거지.
그리고 포도 시계 있는 그건 포도당이 아니라 그건 지질이요. 지질, 지방, 기름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대사량이라는 거예요. 대사량. 기초 대사량. 대사량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기초 대사량이 있고 활동 대사량, 일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이 있는데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해가지고 꼭 필요한 에너지 있잖아. 예. 숨 마시고 살아도 필요한 에너지 있지. 머리 쓰고 소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기초 대사량이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성인 남자 기준하자. 성인 남자는 1kg당 1kg당 얼마로 계산하느냐? 1시간에 1kcal로 계산해요. 1kg당 1시간에 1kcal. 누가? 남자가. 여자는 얼마냐? 1kg당 1시간에 0.9kcal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몸무게가 60kg야. 응? 딱 봐도 성인 20대의 남자. 1kg당 1시간에 1kg 쓰면은 자 봐봐. 내가 60kg이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 그럼 곱하기 하면은 얼마겠어? 1440 kcal입니다. 1440. 440 kcal가 나오나요? 예. 계산해 보세요. 아, 이게 최. 제 암산대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게 나온 거. 이게 기초 대사량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기초대사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에서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느냐? 활동대사량에서 활동대사량. 여러분이 숨 마시고 사는 거 아니잖아. 네. 숨 마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숨 마시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활동대사량이라는 뭐야? 활동에 필요한. 필요한 에너지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뭐야? 이게 일일 대사량입니다. 끝.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에너지 섭취량과 일일 대사량을 비교를 했을 때, 일일은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섭취량이 더 많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고? 체류주가 비만이 되는 거고. 똑같으면 정상적인 거고, 정상적으로 일정 체중 유지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일대사량이 더 많으면 간이 된 거지. 간이 영양실 쪽 걸리는 거죠. 간디의 유심, 간디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열심히 뭘 싸웠는데? 소금을 열심히 만들었죠. 간이가 소금을 만들었습니까? 네. 간이가 소금 만들었다고? 당연하죠. 소금 만들었겠는데. 네, 수고 만들었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야? 끝.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알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래? 뭐 오늘 여기까지. 빨리 문제 풀어 이제. 기도. 여기야. 이거 두 번째 거다. 공부할 시간 특정. 아, 잘하고. 우리 시험 보는데 열열열열열열. 아차. 그게 저거 한번 꺼줄래? 네모난 거 그거? 타이머는 이제 시험 시간에 아차. 네모난 거 검은색 화면. 45분 동안.